저희가 다 죽으면 어딘가에 묻히고 비석이라는 것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냥 상징적으로 그 죽음을 비석과 풀의 형태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좀 더 그걸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저 뒤에 보이는 저건 이제 진짜 최정범에 대한 내용이 네, 저 안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생흔 삶의 어떤 흔적. 제가 예전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데서 프랑스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이제 갇혀 있을 때 결국은 나중에 이제 다 죽었지만 그 수용소에서 거기에 막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새겨 놓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미지적으로도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홀로코스트라는 거를 기념한 것도 있는데 홀로코스트라는 게 이제 나치 때문에 생긴 거지만 어떻게 보면 현대의 이 야만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홀로코스트이자 제노사이드가 아닌가 대량 학살 알게 모르게 이런 사회적인 죽음들까지도 저는 그런 식으로 약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했고 이제 이거는 한자는 앞전자예요. 우리가 뭐 편지를 쓰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꼭 전 뭐 누구누구 전 그래서 최종범에게 이제 바치는 거죠. 이렇게 그랬어. 이런 모든 행위는 저는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또한 이 작품을 통해서 최종범이가 우리랑 예전에 같이 있었었잖아요. 그것만이라도 저는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제 제가 한빛 PD 자료를 좀 훑어보다가 그 대학 때 이렇게 본부 점거 운동 할 때 당시 그때 주도할 때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이제 그 시위 준비하는 사람들과 그걸 보러 오는 행사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섞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와닿았고 저도 약간 비슷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했는데 좀 안 풀리더라고요, 사실. 그러고 이제 한빛피 이제 동생을 만났는데 한솔님이 프로필 사진 중에 자기 얼굴이랑 웃고 있는 불상 이런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그 얼굴 바꾸기로 해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고 이거다 약간 싶은. 네. 그래서 전태일 동상이랑 그 한빛 PD 얼굴을 바꿔서 근데 바꿨는데 사실은 제 작품 같은 경우는 바뀐 게 아니라 오히려 똑같은 현실이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좀 네. 사실 돌아가신 분들을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보통 이제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이야기가 좀 이어질 수 없는 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이제 좀 재밌게 풀어보려고 좀 노력을 좀 이번에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더 이렇게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더 그런 얘기가 또 다시 또 재생산도 되고 좀 이런 게 공론화 되기도 하고 뭔가 변화가 생기겠죠.
대중이론 부이라는 데 자료를 갖고 왔을 때 그 쓰레트집 밑에서 찍은 사진이랑 그 자취방이라고 보니까 자취방에서 찍었던 그 사진에서 때문에 아마 최성화가 생각나는 걸 수도 있고 그거 봤을 때가 막 최성화가 폈을 때 지금도 이제 폈게 그럴 때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 최성화하고 같이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맨 처음에 그 이게 보고 싶은 얼굴 할 때 뭐 열사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배종 선생님 이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배종 선생님이고 나의 그 선배의 얘 누구하고 같은 연배니까 지금 계셨으면 어떤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편하게.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도 만약에 하고 싶은 얘기는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은 얘기겠죠. 배종이나 그때 그렇게 치열하게 짧게 살고 계셨던 사람이 있었어. 뭐 그 정도 얘기겠죠. 뭔가 많은 열사분들을 기억할 때 그 영정 사진으로 많이들 기억하시잖아요. 대부분의 열사님들이. 근데 또 많은 사진들이 흑백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옛날 같고 잊혀진 기억 같고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좀 아직도 이 이옥수님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 정말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색도 되게 밝게 쓰고 아주 환하게 웃고 이를 다 드러내고 웃고 계시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고 좀 예쁘게 그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제가 제목에 썼듯이 그 아직 이른 봄이니까요 라는 문구는 조지송 목사님의 축시에서 따왔지만 만약에 지금 이옥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면 되게 격려해 주실 것 같고 그 온화하고 인자한 얼굴로 저를 봐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청년들, 20대, 30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아직 이른 봄이니까 괜찮아. 이제 지금 시작이야. 열심히 이제 시작이야. 니네가 지금 이른 봄을 견디면 이제 여름이 오고 또 결실을 맺는 가을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이분이. 근데 그분을 어쨌든 이렇게 기억하고 제가 이해하고 그리는 것 자체가 되게 좀 감회가 남다르다고 해요. 되게 좀 새롭기도 했고 잘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고통스럽게 했는데 되게 즐겁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진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분의 이제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그 들불 야학한 거기 광천동 성당 옆에 그 광천 시민 아파트도 이제 없어질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사진으로 기록해 놓는 것들이 사진가의 또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 다녔던 노동초등학교, 그다음에 전남여고 전남대학교, 그 다음에 광천동 성당, 뭐 그렇게 이제 촬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그 구조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 시절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더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죠. 이한열 기념관에서 전시 제안을 주시고 나서 우연히 조지성 목사님에 관련돼서 작업하게 된 건데 전혀 사실은 모르는 분이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한국 현대사에 되게 그런 좀 어려웠던 순간들을 좀 실제 자신의 육체로 좀 통과해 온 분이고 그리고 거기서도 어떤 개인으로 머물지 않고 어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했던 분이고 그렇게 참 사는 결정을 한다는 게 남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어떤 결정을 순간순간 한다는 게 진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순간들을 다 겪고 이제 거기서 조금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인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뜨거웠던 순간들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선택을 조성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리고 내려 그 이제 거주지를 옮기셨던 게 그 오카리 예, 이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오카리에 가봐야겠다 결정을 좀 했는데 실제 그 오카리에 가보니 그냥 정말 오카리였어요. 여기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까? 조지용 목사님이 그 시대를 능동적으로 뜨겁게 돌파하셨던 분인데 얼마나 그 힘드셨겠어요. 아마 되게 까만 인생을 사시지 않았을까 되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어떤 자연 속에서 여기서 잠들고 여기서 눈을 뜨고 여기서 무료할 정도로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때 얼마나 좀 행복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찍으면 좋을까 네, 그런 것들을 좀 결정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